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TV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시간 들어왔습니다.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큰일 났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한국이 11년 만에 발을 빼버렸습니다. 발도 뺐고, 지금 뭐, 북한이 12 걸자 한미 공군 훈련도 지금 연기를 해버렸고, 뭐가 이게 약점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거 약점 잡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2008년부터 11년 동안 계속 저희들 참여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도 참여했죠. 근데 문재인 그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여를 소극적으로 뭐 대부분 보류하고 빠지고 이랬는데, 하여튼 작년까지 참가를 했어요. 근데 올해 이거 빠졌어요. 그 인권, 국제 인권 규범, 인권 결의안이죠. 유엔 공동제안국에서 우리나라만 빠졌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그 빠진 이유, 근데 왜 이게 결국 김정은이 눈치 본다 이런 거 김정은 아닙니까? 눈치 본다고 그 예. 한미 공군 훈련도 그 공군 연기해버렸고. 비즈니스에서 저것도 1년에 한번 하는 연례 그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데, 이것도 김정은이가 이거 자꾸 시비 거니까 또 이걸 무기 연기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11월 7일이죠? 11월 2일 날그 기소해가지고 그 다시 11월 7일 국민 몰래 의성 두 강제북송. 명을, 어부 두 명을, 북한 어부 두 명을 추방해 버렸잖아요. 판문점을 통해서 눈 안대까지 가리고 포성줄을 묶어가지고 아주 비인간적으로. 그게 다 국민 몰래 하다가 다 들킨 거예요. 들통난 그 거죠. 왜 그렇게 그러느냐. 그리고 지금 문제는요,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지금 답보 상태 있고 더 악화됐잖아요. 그래,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저 엄청 큰 소리 쳤잖아요. 동계올림픽부터 해가지고 평창, 그리고 4.27 그첫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고, 1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야, 가지고 있는 핵을 다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그 얘기 공공연히 했잖아요. 국민들한테도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시간, 기회 닿는데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 북한이 뭐, 핵이 더 늘어나고, 핵무기가. 근데 미사일도 더 그냥 고사돼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안 돼. 정작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이 그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대요. 근데 11월 9일 날고 그 다음 날 청와대 세 명의 실장 있잖아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다음 정책실장. 대통령은 안 보이고 말이죠. 세 명의 그 실장이 그 대통령 비서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언론 간담회에 나타나가지고 막 자화자찬을 하고 해서 그 말이 많았어요. 아니, 이거 잘못한 거는 거의 없고, 잘한 것만 했다는데 전혀 국민들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소위 그, 누구 얘기대로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 실장이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이제 자평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이거 더 악화됐는데, 자기가 한 거니까 전부 거짓말이 드러나 버렸는데, 안보상 신뢰할, 이게 뭐죠? 해가지고, 일본하고 문제 그 전에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지금 돌아가는 상황하고 맞지 않는, 예? 거꾸로 된 이거 인식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닙니까? 허위 보고한다는 참모도 이야기.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앞날 청와대 세 명의 실장이 한 얘기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거의 판박이에요. 예. 그게 어떤 저 방송에서도 그냥 분석해서 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게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자기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냐. 근데 왜 이렇게 끌려가느냐. 예. 어? 그리고 왜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겁먹은, 그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에서 그 얘기 했어요. 예. 콕 낀, 송아지처럼. 예. 예? 송아지처럼, 예. 송아지 코에, 그게 소도, 큰 소도 아니고. 예. 예? 아. 조그만 송아지 코끼서 월발이 예민해요. 예, 예. 그게 자자자자 끌려가잖아요. 예, 예.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약점이 잡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말이 나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북한 김정은 정권에 예, 예. 문재인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예. 진짜 코끼 송아지처럼 뭐가 코악기였나. 뭔가 있다는 거야. 안 그러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모든 이게 거짓말에, 거짓 평화 선전에, 쇼에, 예. 그리고 이거 북한 인권 문제에, 이것이, 아, 자기는 인권 변호사를 예. 엄청 그 내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인권하고 이거 완전 이중잣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어? 그렇게 하면서 칙칙칙칙 끌려가고 있다 이거야. 거기다가 저 미국 국방장관이 왔는데 지소미아 거부 안 하겠다고 그, 저 거부 의사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월 15일 날 예. 연례 안보 협의회를 하잖아요. 예, 예. 한국 국방부하고 예. 미국 국방부하고 같이. 예, 예.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워싱턴하고 또 수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병해에서 저 MCM이라고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MCM은 44차. 한미 안보 협의회는 51차 회의를 했는데 예, 예. 그 자리에서도 이게 욕을 해서 예. 미국 국방부 장관,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예. 밀리 신임 그 미국의 합참의장도 군사위원회에서 또 우리 합참의장한테 욕을 하고, 예. 지소미아 이거 절대, 파기하면 안 된다. 예예. 하고 이게 공동성명이 있잖아요.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도 예. 19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소미아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공동성명 19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 이익에 기초한 예. 한미일 예? 예.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예. 이렇게 쭉 나와요. 예. 또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예. 이게 결국 지소미아를 염두에 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 요 안보 협의 끝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그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예방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 또 직접 근위를 해서. 예, 예. 근데 대통령이 노해버렸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소미아, 이거, 근데 사실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 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예, 태국에서. 예, 예, 예. 거기서 또 한미일 또 국방장이 만났는데, 예. 그것으로 이 진척이 없어요. 이게 현재는 그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이 18일이니까 22일 자정에 예. 이게 끝나거든요. 자동 지금 상태로 종료 4일을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끝났을 때 미국이 어떻게 놀 것이냐. 이거는 엄청난 이게 아니 폭풍이 예. 몰아칠 거라고 저기 아, 뭐 이게, 그런 이야기하던 예,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이야기 있고 오늘 그 언론 보도에 의해도요. 미국 전문가 예. 19명을 이거 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20명 중 20명을 했는데 19명이 한 명 빼고는 다 반대야, 이거. 예, 예. 이거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 하면 완전 발등을 찍었다, 한국 정부가. 예.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거. 예. 이게 굉장히 이거 심각할 겁니다. 이게 예. 미국이 지금 이걸 이 한국 정부가 동맹에 이 간절한, 이게 수없이 이야기 했거든요. 기회 닿는 대로, 시간 닿는 대로. 또, 뭐, 미 국무성, 미 국방성, 막,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직접 우리 대통령까지, 앞에까지 미 국방부 장관이 근위를 했어요. 예. 완전 그 자리에 버렸다. 왜냐면 이게 지소미아가 이게 파기되는 자체가요, 예. 미국이 추구하는 그 세계 안보 전략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동북아 쪽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 예. 그 중국을 봉쇄를 하는 거죠. 예, 예. 인도 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미국 우주군의 창설 새로 했지 않습니까? 육군 체제라 미국은. 예, 예. 근데 우주 전략까지 방해한대요. 지소미아 이게 왜냐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체제를 딱 국군이 해가지고 예.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구해내 나가려는 구상인데, 예. 한국 정부 때문에 완전 꼬집하게 다 풀어버린 거예요. 완전 이게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미, 동미. 예. 예. 대중국 동생만이라든가 북한, 그게 아. 대공산권에 대한 이걸 완전 그냥 한국 정부가 해방을 놓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미국의 세계 전략을 그게 한국 정부가 근데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그 미국과의 동맹국이 이런 나라가 있는데 최악이라 최악. 한국을 가장 최악의 동맹국으로 이제 지정한 그게 노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입건으로 해가지고요. 이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까지 미국이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그 뭐, 동맹은 유지되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겠죠. 그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맹을 예. 지금 중국이 저런 있는 상태에서 예. 미국이 절대 동맹을 깰 수는 없고, 유지를 하되, 결국은 이 동맹에 매번 이렇게 예.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예.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겨냥한 예. 그 미국의 뭐 조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가장 그 소위 한국에서 또 그것 때문에 반미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 예. 또 반미 감정 지난번에 지소미아 때문에 반일 감정 막 선동을 했잖아요. 예. 이 정부가. 그런데 예. 또 이게 반미 감정까지 뭐 맹목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주한 미군 주둔비 예. 지금 뭐죠? 50억불 요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다섯 배를 올려달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반미 감정을 씨를 부추기면은 예. 미국이 지금 동맹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이게 반미 감정을 선동하는데 악용이 안 되는 선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를 손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거 보복 조치를 예. 미국이 검토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저는 보입니다. 아니 예. 다 검토해놨겠죠. 해놓고 그게 실시간으로 백악관에서 예.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S 국방부 장관 뭐 합참부장 다 보고 이번에 SCM, MCM 다 와가지고 예.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직접 건의까지 했는데 예. 딱 그제를 하더라. 예. 이거 저 우리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예. 4일 남았는데 예. 4일 전에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예. 미국이 뭐 보급조를 하든지 조치를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각하 뭐 이래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 트럼프가 지금 그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은요 완전히 머리가 뚜껑이 열려버렸대요. 아. 이제 갱노했다는 이야기야 갱노. 문재인 뭐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뭐 갓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지금 그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하면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이따위 정권이 정부가 있느냐? 지금 그 북한 핵 때문에 이렇게 예. 심각하고 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핫 이슈인데 예. 이거를 공동으로 해서 한미일이 예. 손잡고 이걸 협력해서 이거를 억제를 시켜고 예. 이걸 저 완전 그 비핵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의기장을 놓고 있느냐? 예. 완전 뚜껑 열리버린 거야 지금.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 예? 협조를 해도 그리고 가장 그 피해 당사국이 예.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일본은 좀 떨어져 있고 미국은 쫙 태평양 건너 떨어져 있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내 그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발사를 하면 한국이 지금 직접 피해를 입는 국가라 말이야. 예. 그런데 가장 비협조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이 협력 관계, 그다음 예. 동맹 협력을 가장 비협조적으로 해방 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용납이 되는 문제입니까? 이거? 조만간 가로 엎어버리겠구만. 예. 그리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이, 문재인이 지금 미국의 북한의 그 약점 잡힌 게 계속 나오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예? 일본에 대해 그러죠. 미국에 그렇죠. 북한에 예. 대해서 막 그냥 인권 그뭐 계량 빠지죠. 예. 또뭐 기순한 저 북한 어부 두명 예. 그냥 몰래 추방했죠. 예. 예? 지소미아 파괴하고 그렇게 또 지소미 이렇게 이거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데 왜 이러냐 이건데 이게 해답이 있잖아요. 예. 지난 10월 29일 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 상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간에. 도대체 상식적으로
다 부모도 부모님들이 다 계시고 또 작가분 분들인데 저는 뭐 다 작가하시는데 이미요. 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이분이 저 강한옥 여사가 향년 둘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 살았냐면 부산 영도에 예. 그 5층짜리 연립주택에서 사셨대요. 그 신선동이면은 거기 완전히 그 삼복도로 산골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2살 정도 되시면 연로하신 모친이 혼자 사시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예. 그 계단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 그 신선동, 영선동 뭐 그쪽이 전부 다 이런 거의 45도 이상의 그 고방인데 고방. 그, 거기에 그런데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웃이요. 이웃이 오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아는 대통령 모친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 방치된 거지 그는. 그리고 경호도 없어 경호. 예. 대통령 가족에 대해 경호를 심지어 태국에 가 있는 딸 사이 경호까지 연 10억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그 경호까지 하면서 왜 자기 모친은 경호를 안 했냐 이거야. 그건 뭐 모친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 예. 그까지 해도 이제 모친이면 친모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 양산집에다가 모셔놓고 경호를 하겠지 보통. 그렇게 가짜 어머니인가요? 가짜 엄마가 보면 아니 왜냐면 아니, 진짜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니 왜냐면 자기가 그 양산집에 휴가를 그렇게 자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진짜 생모 같으면은 그러면은 아유 어머니 그거 잊지 말고 우리 양산집에 와가지고 우리 의료진도 대기시키고 해가지고 여기 경호도 하기 편하니까 양산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청와대 관저도 얼마나 좋아요. 꼭 모시고 있으면 그러니까 문재인 뭐, 대통령이 장남이랍니다. 장남. 예. 그럼 자기가 모실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지금. 아니, 아 저는 제 솔직히 저 장인 장모님까지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모신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저기 어머니 모신다는데 그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다가 병원 이제 입원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산에 그 가톨릭 그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다입니다. 메리놀 병원 있죠. 예. 남천동이라고 어디? 남천동이 아니고 어디? 보수동. 아 보수동. 하여튼 메리놀 병원에. 네, 메리놀 병원 있어요. 예, 이건 메리놀 병원이 그냥 보니까 병원이 대형 병원이 아니고 좀 그 저 영세한 병원처럼 보이더라. 하여튼 메리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 대통령 그 모친을 6인실에 있었대요. 일반실에 여러 같이 대통령 엄마가 아니네. 친엄마가 아니구만. 그 친엄마를 대통령이 이 서민 이건 서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치도 이런 경우에 땡빛을 내서라도 특실을 하든지 좀 편안하게 모시고 싶지 않겠어요? 돌아가시기 근데, 전에는 뭐 편안하게 모시죠. 그런데 이거 경호를 안 하니까 또 6인실에 경호도 안 되잖아요. 경호를 아예 안 붙이고. 근데 이분이 돌아갈 때까지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든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 아무도 이 사람이 대통령 모친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대요. 병원에서 특이하죠. 그래서 저 임종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모예요.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백문안도 안 하고 한마디로 그냥 팽개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 이 대통령 진짜 어머니가 맞나? 이런 의혹이 당연히 노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그 진짜 그 엄마가 그때 아니라고 막 의혹 나왔을 때 그 왜 그런 의혹이 나왔냐면 그때 중앙일보인가요? 어디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함경도에서 왔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부산말로 인터뷰를 하는 게 부산말로 딱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부산말이에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말 알잖아요. 왜냐하면 함경도에서 있다고 오신 분들은 이게 그 여기 오래 있어도 이게 말이 북한 안면은 북한 말이 잘 안 배는다. 저희 어머니도 저기 부산에 40년 뭐 사시는데 저 그게 말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니까는 제가 엄마 따라 하다 보니까 내가 강원도 말 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말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1953년 1월 24일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 그 제주도에서 출생한 거로 돼 있어요. 네이버 검색해도 딱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도형 이도형 씨라고요.
원로 언론인인데 한국농단이라는 예. 그 발행인이세요. 예. 굉장히 이제 재미한 언론인이신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예. 이분은 저 강한옥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예. 예. 침묵 아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1949년생이다. 예. 함흥에서 출생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지금 강한옥 여사는 생모가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런데 여기에서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예. 아, 대통령 모친을 예. 아... 대통령의 출생 연도를 어? 53년생인데 49년생이라고 주장하고 예. 모친이 친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청와대에 그때 반론이 없어. 아... 그 명예훼손 뭐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예. 무대응이에요. 예. 그럼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그 조국이야 요즘 뭐 저 그 검찰 조사할 때 예. 8시간 조사를 하는데 묵비권 행사해가지고 예. 그 말 많은 사람이 예.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런 식인가요? 이게 다 뭐?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호열 교수라고 고려대학교 예. 이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를 주장했대요. 아 언론에서 예. 이 북한 공작에 예. 용당한 것 같다. 예. 그게 북한에 있는 이모가 예. 친모가 아닌가 예.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친모면은 이 북한에 있는 엄마를 갖다가 북한에 있는 인질로 잡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같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이모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04년 있잖아요. 7월 예. 11일 금강산에 남북 이상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었는데 예. 그때 나이가 신 하나예요. 예. 근데 74살로 나이를 속여가지고 예. 그 행사에 참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북한 이모를 지금 강한옥 여사 이번에 돌아가신 같이 가서 만났 이게 보도고 사진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왜냐면 저 예. 그때 그 북한 이모 나이가 55세로 예. 소개가 됐는데 예? 예? 예. 실제는 훨씬 늙어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55세 여성에 보통 우리가 부인 오잖아요. 예. 아니야. 얼굴이. 그래서 저분이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 수석의 진짜 어머니가 아닌가. 아, 그 아니 저기 사진 그러니까 이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엄마하고 이모하고 만났으면은 이게 아주 반가워야 되는데 생뚱맞아요. 좀 대면 한다고 못 네. 알아본다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저기, 이모고 하면은, 그게 이모인 것 같으면은, 둘은, 그 강한옥 여사하고 북한에 있는 이모하고는 둘이 자매 같으면은, 하루 종일 붙잡고 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고, 문재인은 북한에 이모는 많이 닮았는데, 턱, 이렇게 날카로운 게, 이 남한에 있는 그, 생모라고 하는 강한옥 여사는 안 닮았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이상... 북한 의향이 없대요. 강한옥 여사요? 예. 아니, 그 부산말 쓴다니까요? 그게, 그, 오래 전에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도, 예. 북한 의향이 남아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김동길 박사님 아시죠? 예, 예. 그거 제가 한 번씩 뵀는데, 북한 의향 그대로 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그, 김동길 박사님도, 연세가 지금 92인가 그래요. 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돌아가신 그 강한옥 여사는 예. 북한 의향이 아예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걸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요. 예. 자서전 무명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예. 거기에는 자기가 1950년에 예. 아버지 문용형, 예. 하고 같이 예. 미군 LSD를 타고 예. 올람을 했다. 아. 이렇게 운명이 적혀 있대요. 예. 근데 지난 추석 때 예. 특집 방송 만남에 흐르는 강이라는 예. 프로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 상선 예. 메르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내려왔다. 몰라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도 좌서전에는 미군 미 해군 LSD 타고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예, 예, 예. 예? 예. 인터뷰할 때는 미국 상선 빅토리오 예.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리고 자기가 월남한 그 중요한 그 사건인데 예. 그 어느 배를 타고 간지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그 울람한 이게 시점이 맞느냐 이 근본적 의문까지 놓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는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네이버에는 몇 년생으로 돼? 53년. 53년생으로 돼 있는데 그 뭐야 그 메르디스 그 빅토리 그 흑남 철수 작전이 그게 51년도에 있었던 작전 아닙니까? 50년. 50년. 네. 50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배를 뭐 미군 LST를 탔는지 메르스 빅토리호를 탔는지 그거는 이게 생각이 뭐 헷갈릴 수가 있죠. 어렸을 때 일이니까. 근데 배를 타고 내려왔다는 거는 자기는 지금 53년생으로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아니 그게 예. 문융용 자기 아버지가 그래 내려왔다. 뭐 그 저 자서전하고 예. 그다음에 이 저 인터뷰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50년에 예. 그래, 하여튼, 울람을 해가지고, 예. 자기는 53년, 예. 1953년에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예. 그 전에 49년에 북한에서 나서 같이 내려왔다. 예.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설이겠지. 그게 아니, 왔다 갔다 하도 이게, 이 말 저 말 틀려가지고요. 예. 대통령 본인의 이 부분, 미군 에르스 타고 내려왔다 했다가, 미국 상선 빅토리 타고 내려왔다.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나이도 속이가지고, 뭐, 51세가 70세로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상봉을 하고 말이죠. 모친의, 이게, 이번에 돌아가신 모친의 경호도 안 하고, 이런 주택 아는 사람도 없고, 어? 보살피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그 병원에 일반 6인실에 입원을 하고, 어? 근데 이 병원에 의사도 몰라. 대통령 모친인지, 그, 같은 입원한 사람들도 몰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예. 가족이 손녀 와야 되잖아요. 예. 태국에 있는 그 문다에 딸도 안 왔어. 예. 그러니까 친족이 맞으면 권리가 있나. 이게 도대체 일반, 상식으로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났다는 건 자기 아버지가 북한군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났다는 건 자기 아버지가 북한군이었다는 이야기지. 하여튼, 뭐, 북한군이라고 그랬잖아. 북한군 장교라고. 북한군 뭐 대위인가 뭐, 아니, 그러니까 북한군이니까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애를 또 낳습니까? 여자를 이게요, 만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출생, 문재인 대통령 예. 출생부터 해가지고요. 친모에 예. 대한 의혹까지 이게 저는 이게 사실로 믿고 싶진 않은데요. 예. 하도 이게 저 한간에 이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또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있는 이모라는 사람이 예. 친모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게 남쪽 대통령 남쪽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 예. 작년 저 평양 정상회담하고 그저 체육관에 가서 예. 연설하면서 예. 스스로 남쪽 대통령을 지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하여튼 남쪽 대통령의 친모가 북한에 있다. 예. 그 꼼짝 꺼냈다 인질로 잡고 우리 대통령을 공갈 협박을 하는 거 아니냐. 송아지 그 코끼듯이 예. 코를 끼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노는 모든 게 풀린다 이게 의문이. 아 예. 그래서 이랬구나. 꼼짝 말고 전혀 탈북한 기순한 어서 예. 어부도 말이죠. 몰래 국민 몰래 추방하려고 그러다가 또 들키고 예. 북한은 하나도 비핵화된 것도 없는데 예. 비핵화 잘 돼가느냐 계속 거짓말하고 예. 미국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인권 계란도 유엔 참여도 안 하고 예. 모든 일을 1년에 이게 예. 이게 이제 풀린다 이게.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개마고원 가보고 싶다고 한 거 아닙니까? 개마고원. 그게 난 작년에 4.17 예.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예.
만찬사에 뭐 그런 게 놓고 지난번 6월 6일 현충일 이틀 전에 예. 그 호국 그 용사들 예. 그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 예. 그다음에 그 유가족 예. 솔직히 청와대 오찬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그 브로셔가 6쪽짜리가 나와 있는데 예. 그게 그 김정은이 하고 말이죠. 판문점에서 그 손잡고 찍은 사진 또 저 백두산 천지 가서 찍은 사진 이게 있고 예. 그 밑에 연설문의 일부가 인정되어 있었대요. 예. 그 연설문 안에 그런 게 나온대요. 예. 그래 유족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예. 엄청 항의를 했어요. 예. 네?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예. 김정은이 자가도 없는 데 무슨 남북 평화냐. 예. 그런 항의를 많이 했는데 개마고냐 이거 그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이가 지금 부산 사람이 아닌 게 아니 그 저도 부산이지만 저기 부산 분들 계시잖아요. 개마고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는 개마고원 이야기 하니까는 개마고원이 아 학교 때 배웠다 이거지. 부산 사람이 개마고원을 왜 갑니까? 추운데 추워 죽겠는데. 그 이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왔다는 게 맞죠. 자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그 메르디스 빅토리를 타고 내려왔다고 해놓고는 딴 데 가서는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뭡니까? 북한군 장교인데 간첩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에 대해서 네. 이 진위 공방이 많아요. 지금. 네. 굉장히 이거 널리 지금 퍼져가지고 예예. 저도 이게 제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늘 예. 몇 말씀 드린 건데요. 그런데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김정은의 예. 인질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예. 수석 대변인 아니고 인질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예예.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예. 하다 이래 보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예. 아 그럼 혹시 북한의 그저 15년 전에 예. 이상가족 상봉대 만났던 예. 그 이모라는 분이 예. 진짜 친모 아닌가? 그리고 이모를 친모면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이모를 인질을 잡아가지고 예. 우리 저 대통령을 예. 계속 지금 좀 코를 끼어가지고 괴롭히는 거 아닌가? 예. 그게 그 때문에 제일 끌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아.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예. 그 사실이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거지만, 그 사실이면요, 북한 그 이모라는 사람을 구출 작전해야 돼요. 그죠, 풀어줘야죠. 아니, 우리가 가서 구출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된다니까. 그렇죠, 대통령. 계속 그런 그 예. 인질처럼 악용을 하기 때문에 예예. 구출해서 데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뭐, 아무튼, 하여튼 지금 뭐 인질 구출 작전도 해도 참 그거 합니다. 난감합니다. 그 이 사람들 보면 인권 드라마에 자기들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 세상의 무대고 인생의 연극인 권력자들 해가지고 이 조선일보 양상욱 칼럼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완전 쇼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연극이야 연극. 예, 예. 쇼. 예. 평화쇼. 그집 예. 평화쇼. 예. 그집 비핵화쇼. 예, 예. 지금 뭐 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그러한 진실의 예. 순간이요. 예.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북한 스스로가 연말을 시한을 두고 그랬잖아요. 미국한테. 예. 예. 연말과 시한 둘 테니까 예. 바꾸라. 예. 노선을 바꾸라. 예. 지금 식으로는 우리 대화도 못 하겠고, 핵 포기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예. 연말 다 됐잖아요. 지금. 예. 한 달 좀 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 됐어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보니까, 북한은 계속 그 김정은이하고 사이가 좋다, 믿는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예, 예. 제재는 하나도 안 풀어주고 더 옥죄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주 타겟은 예, 예. 핵심 계층에 북한에, 핵심. 북한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계층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런데 핵심 계층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90%가 예. 말랐대요, 돈이. 굉장히 궁핍해진 거예요. 일반 저 주민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장마당 이런 데서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핵심 계층은 전부 다 김정은 배급주가 충성을 강화했는데 예, 예. 핵심 계층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명을 지르고 있대. 비명. 북한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예. 아마 그 지난 연말이 지나면 어떤지를 모르는데
북한이 말이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예. 그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치안까지 인물을 정해가지고 기회를 줬는데 안 했다 하면서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도 한 발 쏜다 이거예요. 예. 그때는 완전히 2017년보다 더 가혹하게 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트럼프도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북한이 이렇게 놓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전면 전환한다 예. 정책을.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노골적으로 아마 제거 작전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 기본은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예. 그런데 지금 딱 그게 연말 지나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놓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 뭐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체제를 바꾸는 방법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동안은 저 대북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는 뭐 하나 의문이 든 게 그 그때 뭐 시민사회 수석인가 청와대에 있을 때 북한에 넘어간 것 같은 아이까지 소교까지 넘어간 것 같으면은 그 북한에서 여기 남한에서 청와대 인사가 왔으면 접대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접대도 받았을 거고 뭐 애 생긴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는 북한에 가는 목사님들로 다 성접대 해가지고 그러는데 뭐 아, 여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갔으면은 접대한다고 해가지고 밤에 밀고 들어가 여자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나가면 죽는다고 뭐 아 그러면은 뭐 다 그래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부가요. 참나 웃기는 게 유시민 노무현 예, 예. 재단 이사장 있잖아요. 예, 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명직이. 예. 노무현의 대통령의 그걸 쭉 계산하는 그 책임자예요. 그렇죠? 예, 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예. 이 양반은 계속 조국을 이렇게 옹호하고 저렇게 옹호하고 뭐 근데 검찰을 욕하다가 말이죠. 예. 그 뭐 지금 검찰 수사처럼 하면은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저 탈북 그 기소한 북한 어선 예, 예. 어부 예. 이명 예. 송환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 받고 싶으면은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어주고 받으면 예. 될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이 사람 지금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 유시민 뭐.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예. 보건복지부 장관했죠. 예. 근데 나 이 사람 좀 정신 감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빨리 공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격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불러서 이거 저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발언을 왜 하느냐, 무슨 근거를 하느냐. 검찰이 지금 그 직접 겨냥해서 엄청 실수한 게 많거든요. 이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공의가 심하기 때문에 또 공지영이라는 작가 있죠, 진짜. 이 사람도 참 희한하더군요. 조국하고 무슨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에 걸리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처신 이런 게 너무 쏟아지니까 예. 뭐 대통령부터 뭐 지난 2년만과 똑같게 하겠다 남은 2년도 무너진다. 아니 지난 2년에 얼마나 정책이 다 실패한 게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예. 잘한 거 하나만 내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죠 일반 국민들은 예. 문재인 정부에서 예. 잘한 거 하나만 한 꼽아보라 하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2년만이 아주 성공했기 때문에 남은 2년도 반도 그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탈원전 해가지고 뭐 한전이 적자가 그 흑자가 놓던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수천억씩 적자가 나는데요 예. 탈원전에서 볼 때에서 뭐 소득주도 뭐 중소기업 보면 문 닫고 지금 온 전신에 내놔 가게가 절비하고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전혀 경제적으로 실패한 거, 안보적으로 실패한 거, 외교 실패한 거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제정신으로 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인지 예. 저는 솔직히요 이거 정말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제정신으로. 예. 그, 난민, 뭐,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쉽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뭐, 그랬는데, 그러면 청와대에다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러면 조국이 집에다 받아들이면 되겠고, 저기, 누구야, 유시민이 집에 받아들이면 되겠고, 뭐, 그러면 되겠네요, 예.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해 못할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예. 오늘에 제가 좀 실마리를 조금 나는 게 아, 이 도대체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일반 상식으로 이해 못할 정책과 은행을 예. 예? 계속 반복적으로 2년 반 내내 했는데 예. 근데 앞으로 2년 반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한 게 모친에 딱 얘기를 해. 모친. 아, 모친. 아, 모친이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혹시 인질로 잡혀 있는 게 누구 주장대로 예. 이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 그래서 그래게 사실이라면 이게 아, 그렇게 대통령이 또 이 정권이 정신 나간 예. 처신을 할 수 있겠구나. 예. 잘못된 정책을 고집할 수도 있겠구나. 예. 특히 북한 대북 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와 설명이 되겠구나 하는 예.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예. 이 사실인 것들은요. 예. 특공대를 예.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더라도요. 예. 북한에 있는 그 이모라는 사람 있죠. 예. 뭐죠? 강병옥. 예. 어? 강병옥 예. 씨를요. 구출해 와야 돼요. 예. 왜냐면 이 사실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친이 인질이 돼 있고 예. 그게 꼼짝 못해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상황이면요. 대한민국 예. 이게 전체가 이거 끌려가는 거예요. 예예. 예. 이거 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는 뭐 하나 더 바라다면은 그 문준영이 동생이 북한에서 크고 있는 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접도 안 받았기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사실은 또, 미국은 정보망이. 아, 알고 있겠지, 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있지 않을까. 예. 한 개 터지겠지, 뭐. 또, 지소미아, 이거 지금 정면으로, 미 에스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직접 면전에서 건의했는데도 완전 노예해가지고,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 지켜보시죠. 미국의 정면 도전회가 살아남은 사례가 없던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자, 예. 장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